지구촌 젊은이들의 열정의 무대. 광주 하계 유대회 경기 소식을 알아보는 하이라이트 유니버시아드의 정일환입니다. 전 세계 14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금메달 25개,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 효자 종목으로 알려진 유도와 펜싱, 사격에서 메달을 대거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유대회에서 첫 메달을 안겨준 다이빙. 연인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다이빙 여자 싱크로나이즈 10m 플랫폼 결선에 나선 고은재, 문나윤 선수.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0m 높이에서 총 281.88점을 얻으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광주 유대회에서 새로운 금밭으로 떠오른 사격. 나주 전남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 개인단체전과 여자 25m 권총 개인단체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연달아 금빛 관영을 명중시키며 하루에만 4개의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유도에서는 효자 종목답게 계속해서 금빛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도 73kg급 안창림 선수가 우크라이나 드미트로 카니베츠를 상대로 경기 시작 25초 만에 한판승을 거둬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라이트 유니버시아드를 마치겠습니다. 네.